글씨 잘 쓰는 분들이니 하는 사람들은 이 집안에 무슨 변고가 있던 이들이에요. 그래서 과거로 진출을 할 수가 없게 된 형편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길로 들어간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재주를 타고나야죠. 그림 글씨는 뭐 누구든지 대개 쓴다고 그러지만은 그림이야말로 특별히 그림 재주를 타고나지 않으면 그림 길로 들어가기 어렵죠. 근데 겸재는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 겸재 선조 중에는 그림 잘 그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림 잘 그리는 걸로 소문난 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겸재만 유난스럽게 어려서부터 그림에 빠져가지고 저절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 사물을 보면 그걸 사생해내려고 그러고 따라 그리려고 그러고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못하게 하고 글 읽으라고 하고 그러는데 어느새 가서 그림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아리 때려주면은 종아리 맞고 나서 구석에 가서 울고 있는데 눈물이 떨어지니까 그 떨어진 눈물 가지고 다시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거죠. 그런데도 사대부 집안이니까 뭐 과거 준비는 끊임없이 요새 극성 부리듯이 그때는 더 극성 부렸어요. 그러니까 과거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겸재는 사실 사서삼경을 안 보고도 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실력이 쌓였다는 건데, 쌓였었다는 건데, 이때 14살 때야 그렇지 않았겠죠. 그건 뭐 아직 아니었을 텐데, 그 집안에 이런 가화가 있는 중에 전국에서도 또 겸재한테 매우 전국도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이 아시는 장희빈이 바로 전에 나중에 경종이 되는 원자를 낳고 있었다. 숙종한테 큰 아들이에요. 맨첫 아들인데 숙종이 장희빈한테 고혹돼가지고 이제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율곡학파의 수장이었던 우암 송시열 선생이 원자로 책봉을 한다고 그러니까 정초에 원자 책봉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아직 왕비가 젊고 영빈이 젊은데 좀더 기다렸다가 왕자를 그 원자 책봉하는 게 도리에 옳다 하고 주장을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들 지금 막그 사랑하는 사람 뱃속에서 아들이 첫 아들이 막 태어났는데 아노 대신이 그 원칙을 내세우면서 법도 내세우면서 원자 책봉 나중에 하자고 그러니까 숙종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김수황 선생을 비롯해가지고 노론의 그 서인의 그 수뇌부들이 거의 다 사약받게 된단 말이에요. 사약받고 죽고 인현왕후는 폐위되고 영빈도 같이 폐위돼서 쫓겨나고 이런 그 일대 위기에 서인들이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닥쳐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재는 뒤를 봐줄 집안에서 뒤를 봐줄 아버지도 돌아갔는데 스승 집안도 완전히 역적 집안이 돼가지고 스승 집안이 모두 그 사역받고 파가저택 되고 그 지경이 되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과거를 본다 해도 과거에 급제할 입격하고 급제하고 할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 형제들은 모두 시골로 쫓겨나가지고 서울에 못 사니까 죄인 자손들은 쫓겨내려가게 돼서 낙송로도 폐쇄가 되고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으니까 호구지책을 뭘 마련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림길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림길로 나설라도 누가 뒤에서 도와줘야 그 길에서도 성공을 하지. 그냥 맨주먹이면 그것도 안 되죠. 근데 겸재 외갓집이 부자예요.
겸재외조부 박자진이라는 애가 김수왕 선생하고 다 같은 동네 친구고 율곡 다 같이 율곡학파하고 그런 분인데 이분 나중에 이제 기회 있으면 그분이 살던 그 저택 그리 겸재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 굉장한 규모의 저택이었던 걸 알 수가 있어서 부자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직 생존해 있으니까 겸재를 그 타고난 재주를 살려주는 쪽으로 아마 뒤에서 후원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겸재는 그림길로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1689년의 일인데 인현왕후가 복이 되고 장희빈이 쫓겨나고 영조가 태어나고 최무수리가 등장하고 하는 그런 극적인 일이 1594년에 5년 뒤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겸재가 과거 시험을 못 본 기간은 한 5년 동안이었을 건데 그 이후에 다시 봤겠죠. 갑술년에 그 이제 갑술환국이라고 그래서 서인이 다시 정권을 잡는 그 장희빈이 폐위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시기에 겸재는 19살이에요. 19살인데 19살 되던 해 그 해에 외조부가 돌아와. 그러니까 19살쯤 됐으니까 이제 외조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뭐 살아나갈 만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과거를 봤을 텐데 그러니까 사서상경을 안 보고 외우고 주역에 정통해가지고 스승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사실 그 주역으로 이름 나서야 되지 그림으로 이름 나서 참 아깝다 하는 후대인들의 탄식을 많이 받거든요. 그럴 정도로 주역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역 잘한 사실과 그림 잘 그린 사실이 합쳐져 가지고 겸재의 진경산수화가 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성으로 떠받드는 겸재 정성이 출현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어려서부터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 중에서 많은 그림을 그렸겠지만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겸재 그림은 겸재가 36살 됐을 때 그렸다고 제가 주장하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신묘년 풍악도첩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